안녕하세요. 아는 행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신한은행 투자상품부의 문혜선 선임입니다. 오늘은 정문석 팀장님과 함께 하락장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자세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팀장님, 오늘 주제가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연초만 해도 증시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증시 전망도 강세 전망 일색이었죠. 아, 근데 이제 두달반 정도 지났는데 벌써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주요국 증시가 5에서 10% 가까이 조정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향후 추세적인 증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오든 안 오든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락장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기 때문 아닌가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보면 주식을 다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매우 좋지 않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 주식 비중을 크게 늘렸다가 하락할 것 같으면 주식 비중을 확 줄여야 하는 이게 잘하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게 맞출 수만 있다면 성과가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아니고서야 매번 그렇게 쪽집게처럼 맞출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은 아무도 주식 투자를 하면 안될 겁니다. 실제로 저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시장 예측에 실패해서 주식 시장은 나와 안 맞아라고 하면서 아예 떠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의 방향을 매번 맞추지 않아도 주식시장의 성격과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장기 관점에서 건전한 방식으로 투자하기만 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하락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얼마나 자주 발생했나요? 먼저 구분부터 해보죠. 하락장에도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코스피나 S&P 500등 종합지수 기준으로 5에서 10% 내외의 조정은 사실 매우 흔합니다. 5% 이상의 조정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코스피는 10회 정도, 미국의 S&P 500은 8차례 정도 있었고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보다 더큰 하락, 대략 15에서 20%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제부터는 의미 있는, 다르게 말하면 무시무시한 하락이 되겠는데요. 지수가 20% 가까이 조정을 받는다면 개별 종목 중에서는 30에서 50% 넘는 급락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15% 이상의 조정은 코스피는 지난 20년간 8차례 있었고요. S&P 500은 5번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08년 금융위기 때였는데 주요국 증시가 50% 이상 폭락했고 바로 작년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0에서 40% 정도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은 매년 한 번은 생기고 15에서 20%의 정도의 큰 하락도 10년에 3, 4번 정도는 발생한다는 거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락 기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락의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되었나요? 네, 10% 이내의 조정의 경우에는 대부분 1, 2주 정도 걸렸고요. 20% 이상의 조정의 경우에는 하락 사례마다 편차가 매우 큰데, 보통 한 2에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하락의 대부분은 2, 3개월의 짧은 기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해서 급락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얼마나 걸렸나요? 네, 10% 이내 조정의 경우에는 2, 3개월 내에 대체로 회복이 되었고요. 20% 이상 조정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시 급락은 느닷없이 찾아와서 짧은 기간에 집중되었고, 이후 회복은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다. 이것이 글로벌 증시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 코로나 사태에서도 2, 3월 달에 전 세계 증시가 30% 이상 급락했다가 4월부터 연말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강세장이 있었네요. 그러면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까요? 군중 심리? 뭐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때 갖는 대표적인 심리는 욕심과 공포인데요. 영어로는 greed and fear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인데 그게 바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감정은 주변 사람으로도 전염이 되는데 욕심 또한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가, 주변 동료가 너도 나도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평소에 별로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한번 벌어볼까? 뭐 아무나 다 버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욕심과는 정반대의 심리인 공포가 찾아오게 됩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이러다가 피 같은 내 원금을 날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심리죠. 주변을 보니 이미 빠져나갔다는 사람이 한둘씩 나오고 이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하고 손절을 하게 되죠. 실제로 투자에 익숙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 상황을 어떻게 딱 맞추셨어요. 정말 저 포함해서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락장은 짧고 굵게, 상승장은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욕심이라는 심리는 비교적 천천히 확산되는 반면에 공포라는 심리는 매우 빠르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공포라는 심리의 절대값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유를 하자면 극장에 있는데 누군가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치고 뒤이어 한두 명씩 밖으로 뛰어나간다고 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불이 났든 안 났든 일단 도망치고 봐야 하죠. 하락장에서 겪는 투자자의 심리가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특히 경험이 일천한 투자자일수록 이러한 공포 앞에서는 일단은 도망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공포에 더 민감할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의 설명이 재밌습니다. 원시시대 인류의 조상 중에는 공포심이 별로 없어서 모험을 즐겼던 조상들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부류들은 모두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사고로 죽었고 결과적으로 공포에 지극히 민감한 부류만 살아남아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이 유전자를 통해서 현 인류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에 취약했던 거네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나 마인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욕심이든 공포든 한 가지 심리에만 지배되지 말고 평정심을 갖고 항상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승장이 계속되어서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딱 금년 초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때일수록 오히려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느끼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심리를 다소라도 제어할 수 있는 투자자는 그 상황에서도 무리한 투자를 억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급락장에서는 이때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데요. 급락장에서는 공포에 굴복하여 너도 나도 가격을 불문하고 주식을 팔아치우는데 이때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과거 증시의 하락과 반등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너무 싼 가격에 주식을 던지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덜 겪게 될 것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패턴을 반복하는 시장 속에서 과도한 욕심과 공포심을 경계한다면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지난번 가치 투자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기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걸 모르냐, 공자님, 예수님 말씀 아니냐라고들 하십니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는 게 성경 말씀처럼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단기에 급등할 것 같은 종목에 달려드는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인데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나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자산 규모도 작으니 빨리 따라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렇게 단기에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아니면 작전주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만 방향을 잘못하면 바로 매도하고 나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장기 관점으로 투자할 수 없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가 방향을 매번 맞추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따라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막상 투자를 하려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있는 경우에는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초보 투자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주가가 멀쩡히 잘 오르다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일 겁니다. 이에 대한 제 조언은 일단 여유 자금의 30에서 40% 정도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당장 투자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여유 자금의 30, 40%는 바로 투자하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운이 나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과거 버블 붕괴 직전에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들조차도 버블 붕괴 이후에 잘 참고 버텼다면 장기적으로는 성공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작년 2월 14일에 즉 코로나발 급락 직전 증시 고점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이 사람은 한 달 정도 후에는 자산이 35%나 줄어들어서 650만 원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 버티면 5개월 정도 지나서 7월 말에는 원금 1,000만 원을 회복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했다면 1,340만 원, 즉 34%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1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 34% 수익률이면 꽤 괜찮죠? 네, 의외로 상당한 수익률이네요. 그런데 그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더욱 운이 나쁜 사람인데 금융위기 시 고점인 2007년 10월에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후에 시장이 계속 하락해서 1년 반 후인 2009년 3월에는 자그마치 56%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참고 버티면 4년 후인 2013년에는 원금을 전부 회복하고 만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했다면 배당을 포함해서 약 210%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210% 수익이면 연 복리로 계산을 하면 8.4% 정도 되니까 엄청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운이 나빴던 것 치고는 상당히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증시 고점에 운 나쁘게 진입할 경우에 단기로 보면 무조건 실패한 투자가 되지만 믿음을 갖고 장기 보유한다면 그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30-40%는 투자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60-70%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여유자금이라는 겁니다. 여유자금이라는 거는 2-3년 동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을 의미합니다. 일단 40%를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채권 투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은행에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그 후에 이제 증시가 만약 상승하면 그 상태로 상승을 즐기면 되고요. 반대로 앞선 사례처럼 운이 나빠서 갑자기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 하락을 지켜보다가 하락폭이 고점 대비 15-20% 정도 되면 남은 60% 중에 30%를 추가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한마디로 분할 매수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 30%는요? 네,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반등하면 그 포지션을 유지하여 수익률을 회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증시가 더 하락한다면 15-20%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마지막 30%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저점에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가장 늦게 투입한 순서대로 차익 실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첫 40%는 항상 증시에 투자해 있고 나머지 60%는 증시가 충분히 빠진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이 모두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도 비교적 쉽게 마음 편히 장기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4-3-3 전략이네요. 정말 저렇게만 한다면 일반인도 주식 투자를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만 저 전략의 기초가 되는 증시의 패턴은 모두 다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었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닌가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100% 확실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나온 증시 패턴은 무수히 많은 투자 주체들 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 즉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대응 양상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과거와 정확하게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빠지고 언제부터 반등하고 하는 식의 전망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집중적인 하락과 완만한 장기간의 회복이라는 수십 년 이상 반복된 증시의 패턴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결국 하락장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자세는 자산 배분으로 미리 대비해놓고 공포 심리에 굴복하지 말라는 말씀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락장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자세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